FX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좀 반가운 게 나온 거예요. 이거 등비수열의 극한이다라는 거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가고 지수에 N 있고요. 밑에 지금 밑은 결정되지 않은 X예요. 이거는 무조건 X 범위 나눠가지고 극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등비수열 극한에서 공비가 몇일 때를 나눴었지?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나누잖아요. 요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자, X가 1보다 클 때는 얘네가 둘다 무한대로 가버리죠. 요까지 괜찮아요? 무한대로 가버릴 거고, 이거는 그래봐야 1이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1이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숫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한테 수렴을 했을 거고, 그 비율이 얼마죠? 제곱상계수 비가 1이 되는 건 거예요. 아, 오케이. 요때는 항상 1이구나. 그럼 절대값에서 1보다 작을 때는 이 n제곱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전부 다 0으로 갔을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수렴하는 거예요? 코사인 2πx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일 때도 해볼게요. 1일 때는 여기 1 집어넣어 주시면은 2분의 여기 1, 그 다음에 맞지? 여기 1 집어넣어 주시면 코사인 2π가 몇이죠? 그럼 여기 1이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시면은 마이너스 1은 2n제곱이니까 결국 또 1이라서 2분의 여기도 1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면은 무한순위가 또 1이다 그죠? 그럼 얘 1이네. 그럼 1, 1, 1 똑같으니까 여기다 그냥 등호 붙여서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도 이 크거나 같을 때와 같다라고 그냥 줄여버릴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한테 계산하라는 거 봅시다. G 마이너스 2 써볼게. G-2는 여기 마이너스 2 너란 얘기 아니야. 옳지. 얘 앞에 날라갑니다.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TFTDT 요걸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구간에 대해서 나눠주셔야겠죠. 근데 마이너스 2라는 게좀 보기 싫으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좀 빼낼게요. 빼내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TFTDT라고 좀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 우선 마이너스 1까지는 요에요. 그럼 여기 1 집어넣어주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TD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놓았으니까 더하기.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얘인 건 거야. 코사인 2파이 T라 쓸게요, 지금은. 여기다가 또뭐 곱해주는 거예요? T, 그쵸. D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잠시만 생각해보자. 우리 발바라이. 여기 아직 안 썼다. 이거 무슨 함수예요, 코사인이니까? 구함수죠. 얘는 무슨 함수야? 기함수입니다. 이렇게 곱하면 기함수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에서 1까지라는 거는 우함수 기함수 적분법을 쓰기 딱 좋은 세팅 아니야.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t 코사인 2파이의 마이너스 t인데 이게 우함수라서 그냥 없어지고 얘랑 얘랑 부호만 차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0이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뭐 부분 적분법이라고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더하기 1에서 2까지 마찬가지로 1이죠. 그럼 똑같이 t, dt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계산할 수 있지, 이거는. g 마이너스 2 계산된 거예요, 그러면. g2. g2는 여기 2 집어넣는 거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ft, dt 할 거고요. 여기는 그냥 없어지는 거다, 그죠? 자, ft라는 거는 여기 지금 1보다 작을 때는 다 1이야, 1. 1이라는 거는, 그냥 뭐 쓸까요? 마이너스 1에서, 아이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1dt. 그러니까 넓이에요, 넓이. 1입니다, 1.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수함수니까 직사각형 넓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에서 1까지는 코사인 2πxdt. 이렇게 됐을 거고, 얘는 우함수기 때문에 여기 0 쓰고 두배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이거 주기가 몇이야, 주기가? 주기가 몇이죠? 아니요, 2파이에서 2파이 나누는 건데, 얘들아? 1이 되는 거잖아. 아니야. 그 우리가 그걸 했었잖아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사인 x 에서 이거 외웠었죠? 몇이었어? 이게 1이었습니다. 내가 이거를 2분의 n파이로 쓸게. 여기 nx라 쓸게요. 요게 주기가 몇이 되는 거지? 2파이에다가
N을 나누는 거, 2파에다가 N을 나누는 거. 거기다가 이 N분의 2파이라는 게 이만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절반은 뭐가 돼? N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거의 절반이 4분의 1쪽인데, 얘의 절반이니까 N분의 뭔 거야? 2파이가 되는 건 거예요. 나좀 뭐, 미쳤나 보네. 2N분의 파이가 되는 거다, 그죠? 아, 너 진짜 미쳤나 보네. 여기가 2N분의 파이일 때, 잘 보세요. 이거 내 적분 해봅시다. 이거 뭐가 돼? N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원래 코사인 NS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2N분의 파이 넣고 0 넣고 빼봅시다. 여기 2N분의 파이 집어넣어주면은 그냥 코사인 파이예요. 그러니까 몇인 건 거야? 그치, N분의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0 집어넣어주면 몇인 거야? 나뭐 했는데? 응? 2N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파이잖아. 2분의 파이잖아. 쏘리. 그냥 0 집어넣어주면 몇이에요? 플러스 N분의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주기가 바뀌었을 때 이것도 4분의 1쪽이거든요? 사인, 내가 사인 그릴게요. 요 넓이가 몇이었던 거야? 1이었던 거잖아. 괜찮나요? 그럼 내가 이건 지금 주기가 바뀐 거잖아요. 주기가 바뀌었을 때 4분의 1주기에 대한 값은 n분의 1이 된다는 건 거죠. 이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 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도 보라고. 얘 지금 2πt였으니까 이 주기가 몇인 건 거야? 그치, 1이잖아요. 1. 1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이 4분의 1주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됐겠어? 2π분의 1이 됐을 건데, 그게 지금 4개 다 더해지는 건거 아니야. 1에서 0까지인 건 거니까. 0에서 1까지인 건 거니까. 주기까지 하면 이건 그냥 0이에요, 무조건. 한 주기를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다 해버리면은 여기 넓이 똑같고 여기 넓이 똑같으니까 그냥 날라갑니다. 뭔말 되겠네요. 적분해도 좋지만 사인, 코사인은 주기 보시고 재 써먹는 게좀더 빠를 때도 있거든요. 어쨌든 얘는 0이 될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가 1에서 2까지 또 1dt 이렇게 됐겠다, 그쵸? 얘도 그냥 1인 거 아니야, 1 넓이니까. 그럼 g2도 계산될 거고요. g-2도 계산될 거고, 더하시면 될 겁니다. 자, 42번 해볼게요, 42번. 요게 어렵죠? 이게 실제로도 되게 어려운 문제였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이고, ln 1 플러스 x의 4제곱, 10제곱은 x가 0보다 클때 함수다에 대하여. 이게 일단 너무 좀 부담스럽거든요. 무슨 10제곱까지? x 4제곱도 싫은데. 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를 0에서 x까지 ft, f1-t. 요 식에서 대칭성을 조금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F라고 하지 말까? 얘 헷갈리려나? 아, 그냥 좀 일반화 시켜야 되니까 F라 쓸게, 그래도. FX랑 F1-X랑 같다라는 수식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X는 2분의 1에서 뭐라는 거야? 대칭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얘네 두개 더하면 항상 1이잖아요. 괜찮나요? 그러면 그 중점이 2분의 1인데, 2분의 1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함수값이 늘 같을 수밖에 없는 수식이거든요. 이까지 괜찮아요? 근데 얘 세팅 봐라. t랑 1-t를 집어넣은 거를 곱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함수 자체를 hx라고 해볼게. t니까 t라가 ht. 그러면은 이게 ft, f1-t라고 한번 써봅시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다가 방금 수식처럼 내가 1-t를 넣었다고 한번 쳐보자. 그럼 얘는 F1-T가 되고, 얘는 갑자기 FT가 돼요. 여기까지 돼요. 그 말은 얘랑 똑같은 거지. 그 말은 H랑 H1-T가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피적분 함수 자체가 X는 2분의 1, T는 2분의 1에서, 그치, 에서 대칭이 되는 함수 형태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굳이 이런 걸 주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다음 기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0이다. 야,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일단 fx가 뭐예요?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늘 몇이야? 맨날 0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맨날 0쓸거 아니야. 얘가 뭐가 됐던 간에 그냥 무조건 0이잖아요, 0. 그럼 적분했을 때 gx가 0일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 다음에 니은 g1이 2g 2분의 1과 똑같은가? g1 써볼게. 자, 0에서 1까지 ft, f1-t, 뭐 dt 이렇게 됐을 거고요. 근데 이거는 얘를 이용하는 게더 쉽습니다. 잘 봐요. 요 함수 조금 그려볼게. 나 지금 G를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P 적분되는 요 함수, 즉, 내가 지금 HT라고 놨던 거를 한번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얘가, 딴건 몰라도, T라고 할게. T는 2분의 1에서 대칭을 내가 알잖아요. 요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값을 가지든 무조건 0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내가 0이라고 잡았으면, t가 0이라고 잡았으면은 이 이하의 값들은 전부 다 그래프가 다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대칭성 때문에 여기 0에 대해서 2분의 1에 대칭되는 점이 뭔 거야? 1이잖아요. 1 이상도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거예요. 왜냐, ht는 이 xt는 2분의 1에서 대칭이 되는 건 거니까 딱 접으면 접혀야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다시. 기억 알겠어, 기억? 기억이 0이 된 이유가 x가 0보다 작거나 할때 fx가 늘 0이잖아요. 여기까지 되지?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에서도 곱해지는 두개 중에 한 놈이 맨날 맨날 0이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할 때는 이 h도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돼요. 근데 h 자체가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럼 0에 대해서 2분의 1 대칭인 게 1이잖아요. 이 이상에서도 얘랑 똑같은 이 0이 나와야 될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G1이랑 G2분의 1의 두 배가 똑같다. 요 사이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무렇게나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생기든, 뭐 이렇게 생기든, 어쨌든 대칭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G2분의 1이라는 거는 이 절반만 적분한 값인 거지. 이해가? G1이라는 건 어쨌든 이 함수를 적분한 게 GX인 거니까. 그러니까 반만 넓이를 쟀다는 거죠, G2분의 1은. G1은 이거를 두배한 거를 적분한 게 맞잖아요. 니은 맞아, 아니야? 맞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나요? 그다음에 디귿, G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A가 존재한다. 지금 보시면 그래프 꼬라지 자체가 적분을 했을 때 값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아이고야, 여기밖에 없어요. 요 전체 넓이 값이 1보다 크면은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서 이까지 적분을 해보자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근데 적분하기 힘들어요. 자, 일단 요 그래프 개형을 조금 한번 파악해 볼게. 얘 미분하면은 G 프라임 X 될 거고요. 얘 미분하면 여기 X 들어가는 거지. X 집어넣어주면 FX, F1-X 이렇게 될 겁니다. 요까지 괜찮을까요? 나는 지금 요 사이에서만 좀 보고 싶거든요. 그럼 일단은 뭐 여기 0 집어넣어주면 0일 건데 이값 자체만 봅시다. FX가 0 아니면은 어쨌든 양수잖아요. 괜찮아요? F1-X도 이게 지금 대칭되는 건 거지 어쨌든 양수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요까지 돼요? 그럼 얘네 값은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겠네? 요까지 괜찮을까요? 즉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G가. 당연하지. 0에서 이게 지금 이 FXF1-X라는 함수 자체가 즉 HX가 0보다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함수를 서로 곱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가 점점점점 1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은 값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G를 굳이 내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0 전까지 적분해봐야 빵입니다, 빵. 그럼 여기서 갑자기 적분하면서 값이 생기죠. 이해 안 가? 요 fx가 이거잖아. 0이거나, 이 로그 함수거나. 이거 무조건 0보다 큰 거밖에 없잖아. 10제곱했는데. 이해갔어? 괜찮나요? 이해갔나요? 그리고 심지어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 몇이야? 여기 1입니다. x 4제곱이라는 거는 어쨌든 양수예요. 그 양수를 1에서 더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값들을 10제곱, 여기 있는 값들을 10제곱 하는 거예요. 10제곱.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양수 두 개를 곱해서 만들어낸 거고 2분의 1에서 대칭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hs가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라는 거지. 여기까지 될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일단 GX 개형을 굳이 내가 설명해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막 증가하다가
여기선 더 이상 적분해봤자 똑같은 값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증가한다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럼 나는 이 최댓값, 즉 1에서 이 넓이가 1보다 큰지 아닌지를 볼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 다시. G의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의가 존재하냐 했잖아. G의 최댓값이 0에서 1까지 적분한 값이에요. 요게 1보다 크거나 같은지 한번 볼 거라고. 됐나 여기까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볼게요. 내가 이거를 적분할 수 없다는 거를 깨달아야 돼. 0에서 1까지 FT 저거 이상으로 써야 될거 아니야. LN 어쩌고저쩌고에다가 1-T 하면은 저기다가 여기다가 1-T 집어넣은 거를 여기 쓸 거고 그 곱한 거를 내가 0에서 1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못 해요. 식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게 최댓값이라는 건 내가 알잖아. 자, 2분의 1, 여기 2분의 1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 집어넣어주면은 H 2분의 1은 F 2분의 1 곱하기 F 2분의 1이 되겠지. 다 했어. 대시칠 거야. 저기 뽑혀 있을걸? 그럼 F 2분의 1의 완전 제곱이 되고 여기 2분의 1 집어넣을게요. 걔 똑같이만 써야 돼요. ln 1 플러스 2분의 1 4제곱하면 몇이야? 16분의 1될 거고, 거기에 10제곱을 2개 곱하니까 결국 20제곱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거? 그럼 여기가 지금 ln 1 플러스 16분의 1의 전체 20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나는 일단은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요 넓이 일단 계산해 볼게요. 왜냐하면 엄청 작아요. 일단 이값 자체도. 얘 가로 길이 몇이야, 가로 길이? 1밖에 안 되잖아. 높이가 1보다 크면 존재하는 거고, 높이가 1보다 작으면은 말도 안 되는 건 거예요. 이해가? 이 전체 넓이도 지금 1이 안 되는 건데, 1보다 큰게 존재한다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일단 요 값을 먼저 볼 겁니다. 이해 안 가죠? 이해 갔어? 갔어? 자, 그럼 잘 봐요. 얘가 지금 1 플러스 16분의 1의 20제곱인데, 얘랑 내가 1을 비교해 볼게. 이게 16분의 몇인 거야? 그치, 16분의 17이죠? 그걸 내가 20제곱 하겠다는 겁니다. 자, 얘는 뭔 거냐면, ln 뭐예요? ln으로 표현하면 뭐지? 그치, 2인 거잖아, 2. 자, 16분의 17이랑,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가 있었다고 치게 잘 봐라. 여기가 1이야, 1. 괜찮죠? 16분의 17은 2보다 작죠? 얘가 2.71 얼마란 말이에요. 그럼 16분의 17 1점 얼마잖아. 1점 엄청 작잖아요. 그럼 16분의 17은 뭐한 2쯤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값 자체가, 즉 ln 16분의 17이라는 값 자체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런 진분수를 20제곱하면은 지보다 더 작아져요. 그러니까 1보다 반드시 작을 수밖에 없는 애라는 건 거지. 이까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이것도 1이 안 되는데 이걸 해서 어떻게 1이 되냐는 건 거야. 그래서 얘가 틀린 겁니다. 괜찮나요? 내 저기 자리 뽑은 게 있거든? 들고 가서 치면 돼. 알겠지? 이게 디귿이 정말 어려운 거고.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그 쉽지가 않아요. 특히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모의고사에 봤다 치면은 그냥 웬만하면 맞는데 심지어 틀렸으니까 잘 찍었어요. 맞히는 맞. 저기 있어.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기출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답을 그냥 알고 있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42 했고 43안 해도 되고 44. 좀 이렇게 불쾌하게 풀리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자, X가 0보다 없어? 꼬영아, 잠깐만 얘들아. 내집 뽑을 테니까 애들 나눠주리. 잠깐만 고치고 있어주세요.
자, 44번 볼게요. x가 0보다 크다 해서 미분한 가능한 함수 f(x)가 f'x는 예고 f1은 5일 때 미분 가능 0보다 작은 데서 미분 가능한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g'x는 f'-x이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g'x 바로 보여지는 거 아니야? 여기 마이너스 x 집어넣을게요. 2 마이너스 똑같이 x제곱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얘 적분하겠습니다. fx는 인테그랄 얘가 될 거고, 이거 적분해볼게요. 이거 적분하면 뭔 거예요? ex 되겠죠, ex. 그 다음에 여기는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건 거야? 플러스 x분의 3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거 바로 할수 있겠어. 그다음에 더하기 c 이렇게 쓸수 있었겠다, 그쵸? 대신에 0보다 큰 영역이었기 때문에 0보다 크다만 써줄 거고요. 1 집어넣어줘서 5가 나오는구나. f1은 2 더하기 3 더하기 c인데 이게 5구나. 그럼 얘는 그냥 사라지면 되는 거다, 그지? 그러면은 f2는 구해줄 수 있겠네. f2는 몇이냐? 여기 2 집어넣어주면은 4 더하기 2분의 3이 돼서요. 얘는 2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그치, 8, 90, 11이 되는 건 거네. 그럼 여기서, 나 조건에서, 다시 뽑았어. 새로 나왔을 거야. 자, 그러면은, g-2 값을 구해줍니다. g-2는 9에서 얘를 빼는 거죠. 그럼 얘는 2분의 몇이 돼야 돼? 7이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g. g'x도 도함수는 f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정의된 영역이 다른 건 거예요. 자, gx도 똑같이 나오겠죠. ex 마이너스 플러스 x분의 3 나올 거고 여기 c 쓰겠습니다. 또 얘는 0보다 작은 데서 정렬된다는 건 거죠. 괜찮을까요? 어쨌든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2분의 7이 나온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g 마이너스 넣을게요. 마이너스 넣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c가 2분의 7이 되는 얘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이게 몇이에요? 11 되죠? 플러스 c 해서 2분의 7 나와주려면 이게 2분의 몇이어야 되는 거야? 이게 2분의 그치 18이 돼야 되는 건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9겠네요, 9. 그러면은 g-3을 구해주세요. 마이너스 3만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거는 풀수 있어요. 풀어주시고요. 44. 여기로 가야 되네. 자, 45번 보겠습니다. 45번. 자, 두 함수 fx,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도함수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구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랑 gx 곱하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거는, 이거랑 이거를 잘 연립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상당히 풀만합니다. 요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fx의 완전 제곱, g'x dx죠. 뭐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근데 내보기에 이것만 해가지고 요걸 풀어내래. 그 심지 아 이거를 알려준 데다가 이 상황에 생긴 x 세제곱 fx 나한테 구하래요.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할수 있는 방법은 부분적 분법밖에 없어요. 얘를 적분하고 얘를 미분하자는 거지. 얘 미분하면은 이 fx 뭐가 돼? f'x 될 거고 얘는 적분하면 뭐가 돼? gx 되겠죠. 자 전개해볼게요. 그적 그죠? 그러니까 fx의 완전 제곱에다가 gx에다가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빼는 거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네들이 곱하는 거지. 자, 얘네들 곱할 건데 f 곱하기 g는 이거 좀 쓸게요. 괜찮나요? 그럼 2에다가 f 곱하기 g는 x 4제곱 마이너스 1이 됐을 거고요. 거기에 지금 f'x가 하나 더 곱해지는 겁니다. 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요거 f 제곱 곱하기 g긴 한데, fx에다가 fg라고 생각해도 똑같잖아요. 되나요? 1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둘다 몇이 나와? 0이죠. 이거 없어집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여기를 보고 이제 내가 풀어야 되는 걸또 보는 거야. 다시 부분적 분법 쓰는 거예요. 이거를 미분하고 이걸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되지. 이거 미분하면 뭔 거야? 옳지. 이거 적분하면은 fx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이거 앞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적. 그적, 이거 없어도 돼요, 이제.
그죠? 얘네들 곱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 fx에다가 1 마이너스인데 또 없어지겠죠? 이 인수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에서 1까지 얘네들 곱하는 거 아니야. 4x세제곱 f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120이라는 겁니다. 바로 나오지. 다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46번 볼게요, 46번. 자, 0에서 A까지 F2X 더하기 FEA-X의 값은 몇입니까? 이거는 진짜 뭘할수 있어야 되냐면, 얘를 FX로 그냥 바꿔버리세요. 자, 일단 여기 가봅시다. FA-X랑 FA+X가 같다.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뭐에 대해서 대칭이란 거야? X는? A에서 그치, 대칭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분배해서 X에 대해서 좀 볼게요. FX에 대해서. 자, 그럼 앞에 거. 분배. 0에서 A까지 FEX DX랑, 그 다음에 0에서 A까지 FEA-X DX 분리시킨 다음에, 둘다 그냥 FX만 나오게 할 거라고요. 그럼 여기 EX 치환하자는 얘기 아니야. 자, 치환하면은, 해보자. 여기 0제 번호예요, x에다. 어디부터 출발해서? 0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EA까지. 그치, FX가 아니라 T 됐을 거고요. 그럼 EDX는 DT인 거니까 앞에 2분의 1만 깔아주면 되죠? 여기 DT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EA-X 대신에 또 T로 바꿀게요. 더하기. 0제 번호죠요. 어디부터 출발해서? EA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A까지, 그 다음 여기 FT 될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DX는 DT가 되는 건 거지. 그 마이너스를 이거 위치 바꾸는 데 쓸게요. 그러고 그냥 바로 DT 쓰는 겁니다. 되나 여기까지? 자, 그럼 봐라. A에서 대칭이라 했잖아. 그 다음 0에서 A까지 8이라며. 그러면은 0에서 2A까지는 여기 A라고 치면은 이게 8이면 여기서까지는 몇이겠어? 16이겠죠? 이게 16이고 그게 절반이니까 그럼 몇인 거야? 8 쓰면 되는 겁니다. A에서 2A까지는 그 야랑 야랑 똑같은 애가 몇인 건 거야? 8. 그러니까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할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47번. 자, 47번 볼게요. 47번, 47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x는 0보다 크고 ln fx 더하기 2, 0에서 x까지. 너무 미분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 같죠? 어쨌든 0이다. x는 0보다 클때 fx는 감소한다. 이거 미분해 보겠습니다. fx분의 f'x. 그다음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2에다가 이거랑 얘만 남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면은 2, 0에서 x까지 ft dt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이거까지 괜찮을까요? 내가 감소인지 증가인지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f'x를 봐야 돼요. 요식 정리합시다. f'x는 1로 보내줄게. 1로 보내주면은 플러스 맞죠? 이거 뭐 하는 거야, 나는? 바본가? 더하기는 0이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얘도 넘어가고 이것도 곱해줄게. 그럼 마이너스 2, fx 곱하기 0에서 x까지 ft, dt. 요거 이해가 나요? 오케이. 자, 근데 가에서 큰걸 줬습니다. fx는 무조건 0보다 어떻대? 크대, 크대. 얘 0보다 커요. 얘는 0보다 큰 거를 정적분 하는 거 아니에요. 얘도 뭐겠어?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해버리면 얘 반드시 0보다 어떨 수밖에 없는 거야? 작고,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말해주면은 이 x가 0보다 클 때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이게 뒤바뀌면서 이거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클때 fx을 감소한다가 완벽히 정확한 명제인 건 거예요. 그다음 니은 함수 fx의 최대값은 1이다. 자, 최대값 내가 구해주고 싶으면은 이거 이제 미분된 거 해석해야 되죠. 마이너스 2fx 0에서 x까지. 이거 한 번만 미분해 볼게. 자, f2'x 쓰겠습니다. 얘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 얘 미분한 뭔 거야? 미그 f'x에다가 0에서 x까지 ft d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 노노노노노노. 나안 할게요, 이거. 하지 말고, 최댓값 구하랬으니까, 그냥 얘 0되는 거 찾을게요. 얘는 0될 일이 없는 애다, 그쵸? 얘는 언제 0되는 거야? X는 0에서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감소하고 있다 했고,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일단 0보다 클 때는 항상 무슨 수라고 했지, 우리가 바로 기억해서? 음수라고 했잖아요. 그 반대가 되면은 양수가 돼요. 이까지 괜찮나요? 그럼 전체 실수에서 극 값이 한 개인데 그게 하필 또극뭔 거야? 극대가 되는 거고 즉 뭐가 되겠어? 최대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F1이 몇인지인 거네? F1이 최대값이 되는 건 겁니다. 1이 어디서 나왔어? F0. 자, 그러면은 여기 0 한번 넣어볼게요. 요식에 0 집어넣어볼게. 아, 넣으면 안 돼. 여기 0 집어넣어볼게요. 그러면은 LNF0. 그다음에 여기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날라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0 되겠네요. 그럼 F0은 E의 0제곱 돼서 몇인 거예요? 그럼 이건 맞는 거예요. 이건 맞는 거고, 지금 Large FX를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DT라고 하면은 F1 Large 저희 가면은 제시 용지가 있어요. 더하기 라지 F1의 완전 제곱은 1이다. 자, 수식 좀잘 봅시다. 예를 볼게요. 보세요. 여기 F 프라임 X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FX 쓸게. 여기를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게 한 거야? 라지 FX라고 쓸수 있게 해준 겁니다. 자, 왜 이걸 쓰라 했냐면, 이러면 좀 바로 보여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미분하면은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fx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좀더 친절하게 써드릴게요. 마이너스 2, 여기가 f 프라임 x, fx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미분한 거지? 라지 fx의 완전 제곱을 미분한 거죠. 뭔말 되겠어요? 자, 요 항등식을 양변 그 적분하겠습니다. 다시 얘 적분하면 뭐가 돼요? fx 될 거고, 적분 상수는 뒤에다 붙일게요. 얘는 마이너스에다 쓰고, 여기 적분한 뭔 거야? 라지 fx의 완전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풀린다는 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제일 잘 아는 게 x에 0 집어넣은 거거든요. 적분 상수 구해보겠습니다. 0 집어넣어주면은 얘 f0 되고요. 얘도 마이너스, 뭐, 라지 f 0 되는데, 0 넣으면 이거 그냥 무조건 몇이야? 0이에요. 즉, c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c가 뭐냐? F0은 그치, 1이다. 여기가 1이 되는 겁니다. 요거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얘 넘어가. 넘어가면은 fx 더하기, 라지 fx의 완전 제곱은 상수함수고, 뭐 5천만을 집어넣어도 그냥 맨날 1밖에 안 나오는 건 거예요. 1 집어넣어서 1 나오는 게 맞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48번 해볼게. 아, 이거는 진짜 풀어야 돼, 이거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무슨 함수를? 역함수 미분법이 이런 식으로밖에 활용이 잘안 돼요. 우리가 저번 시험 범위가 역함수 미분법이 있었잖아. 이게 지금 안 들어갔었어? 어쩔 수 없네. 자, f'x분의 1. 요거 두 개가 같단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나지? 아, 나. yx가 있고, fx가 있고, 여기. gx라 할게요. 여기 a, b가 있으면 b, a가 반드시 여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랑 이게 역수 관계다. 아, 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f'a랑 g'b가 곱하면은 1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요걸 우리가 엄청 많이 풀었었거든요. 괜찮아, 여기까지? 다시 풀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f랑 g랑 합성하면은 역함수 무조건 x가 나와요. 그죠? 이걸 양변 내가 미분해보면 뭐냐면, f'gx에다가 속함수 미분돼서 g'x 해주면은 이게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식이 맨날 맨날 첫날 통한다는 건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긴 거를 너희는 뭐라고 쳐야 되냐면, f'x분의 1이라고 고쳐야 되는 겁니다. 분의 fx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런 얘기 아니야. 돼요? 그럼 당연히 역수로 고쳐야 돼. fx분의 f'x는 뭐가 돼? x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거를 뭐할수 있어?
적분할 수 있는 거예요. 얘 적분하면 뭔데? ln. 그치. 절대감 fx가 될 거고, 얘 적분하면은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0 이렇게 될거 아니야. 0 집어넣어가지고 c 구할 수 있고, f3 구할 수 있겠죠. 할수 있지. 자, 그 다음에 49번 해볼게요. 49번. 49번. 자, y는 ex제곱 2의 t, e의 t제곱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는 fx라고 할 때, 이거 좀 약간의 직관이 필요합니다. 잘 봐요. 이게 절대값 함수잖아요. 절대값 함수인데,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그냥 ln 때문이에요. 얘가 정의가 0보다 클 때만 정의되니까.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즉, 모든 정의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뭐가 가능해야 된다고?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은 절대값이 미분 가능하려면은 x절편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x절편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x축이랑 접하면서 올라가거나 뭐 터치만 한다거나 아니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거나 가 돼야 대칭됐을 때도 미분이 가능해지는 건 거지. 그냥 x절편만 존재해버리면은 바로 미분 불가능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는 엄청 위험한 함수죠. 근데 미분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요 안에 걸잘 봐요. 지금 fx가 뭔 거냐면 접선의 방정식, 즉 그냥 1차 함수인 거예요. 1차 함수. 요거 먼저 구해볼게. fx가 뭐냐? 정말 단순하게 줬죠? y는 ex제곱, 제일 쉬운 함수지. t, e의 t제곱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바로 설수 있죠? 미분에도 ex제곱 아니야. 이게 미분 개수고, x-t 플러스 1 t제곱. 이게 fx죠? 괜찮나요? 이 1차 함수랑 k-lnx로 해석하시든, 뭐, fx 플러스 k로 해석하시든, 이거를 그냥 어떤 두 함수의 차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1차 함수야. 그러니까 이거를 y축의 방향 평행이동만 한 것뿐이지, 그냥 이런 1차 함수인 거 아니에요. 1차 함수. 이 함수랑 lnx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아요? 절대값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이런 1차 함수가 있었고, ln에서 이렇게 지나쳤다고 한번 쳐봅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요 점에서 바로 미분 불가능해요. 이 뒤집혀 올라가는 건 거니까. 괜찮나요? 얘보다 작은 건 뒤집혀 올라가고, 얘보다 큰 거는 또 뒤집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해 안 갔지? 다시 해볼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fx가 있고, gx가 이렇게 있어. 이 빼남수를 내가 생각해 볼게요. 요까지 괜찮을까요? fx가 단순하게 2차와 g가 2차였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 함수는 교점에서 제로가 되는 거잖아. 왜냐하면 f 빼서 g 뺀 거니까요. 이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f가 이게 f고 이거 g였다 치자. f가 클 때는 양수였다가 g가 클 때는 음수였다가 f가 클 때는 뭐 양수였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절대값 하면 여기서 뒤집혀 올라가겠죠? 미분 불가능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1차와 로그 함수의 교점이 발생을 하더라도 접해야지 이게 막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은 여기서 뒤집혀 올라가가지고 미분이 불가능할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fx 플러스 k랑 lnx의 위치 관계로 그냥 미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얘네가 미분이 가능해지고 싶으면은 당연히 이 로그 함수가 이렇게 꺾일 거 아니야. 그럼 1차 함수가 이 밑에 생겨버리면은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이놈이 접하거나 완전 위에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이해 안 갔지? 완전 위에도 당연히 되지. 완전 위에는 아예 안 만나는 거 아니야. 안 만나는 건 맨날 양수일 거 아니에요. 맨날 양수면은 뒤집혀도 맨날 음수여도 뒤집혀도 맨날 가.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lnx가 반드시 fx 플러스 k보다는 밑에 있거나 아니면은 얘가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이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 자,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실수 K. 실수 K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지금 뭔 거냐면, 이 1차 함수를 평행이동한 그만큼인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의 입장에서는 굳이 얘기해보자면은 그 Y절편이랑 관련이 있다는 건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LNX가 이렇게 이미 고정되어 있는 함수일 거고, FX 플러스 K는 이렇게 막 내려올 수 있고, 내려오면은 접하는 데까지만 가능한 애가 되는 건 거예요. 그 애들 중에서 무슨 값을 찾아래? 최소값이 GT라 했잖아. 그럼 당연히
접할 때의 K값이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이거나 아니면 접하거나니까. 괜찮아? 오케이. 그럼 접할 때의 K값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접했다. 접했다는 거는 여기 P, P로 할게. LNP라고 해봅시다. 거기서 만나야 하고 접선 기울기도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 기울기는 그냥 고정이지. 뭔 거야? 이의 t제곱이란 말이에요. 괜찮죠? 이게 t제곱이고 ln x는 미분하면은 뭔 거예요? x분 1이지. 그러면은 x분 1이면은 p 집어넣었을 때 p분의 1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요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p값이 나옵니다. p가 2의 마이너스 t제곱이라고 쓸수 있는 건 거예요. 되나요, 여기까지? 이게 접할 때의 상황입니다. 접할 때의 상황에서만. 자, 그럼 접점이 구해지네. 접점이 뭔 거냐? 2의 마이너스 t제곱, 콤마 뭔 거야?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예요. 요까지 괜찮겠죠? 자, 그럼 나는 k를 구해야 되니까 이 접점을 얘도 지날 거 아니야. 접하니까, 그 접점이니까, 교점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k를 t로 표현해 볼게요. 이해 갔어, 이거? 자,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t 더하기 k는 요까지 괜찮겠지? 잠깐만. 이거 완전 새로운 함수가 써야 되는데. fx 플러스 k는 이거 덩어리 보는 거라서, g 있었니? g 없었지? 아, g가 있네. hx로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 hx가 요걸 지나는 건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마이너스 어쨌든 t는 여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제곱 집어넣어줘야 되지? 2에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그다음에 플러스 2에 t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괜찮죠? 자, 요거 두개 역수관계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t, 2의 t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2의 t제곱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의 k 값을 gt로 하겠다는 건 거야. gt는 그럼 뭐냐? 정리하면 되죠. 여기 넘어갑니다. t, 2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오케이, 이게 gt인 거고, 그다음 나한테 뭐라 했냐? 아직도 해석하기 남아있어요. GT가 A에서 B까지 적분된 값을 M이라 할때 옳은 것을 이제 골라봐라. 자, 그러면은 요 아이가 지금 피적분되는 함수고요. M이 0보다 작다가 되도록 하는 실수 AB가 존재한다. 이 그래프 개형 대충 그려내야 돼요. 자, 좀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E의 T제곱으로 묶을게요. 일단 요거는. 이까지 괜찮아요? 자, 이제 GT만 생각하는 거예요. GT만. 이제 앞에 있었던 일은 다 까먹으시고 GT. GT가 지금 그래프를 대충 그려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 그래서 미분할 겁니다. 자, 미분해주면은 얘 미그금이 돼야 되죠? 얘 t제곱. 그대로 하나, 미분된 거 하나.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1만 남을 거 아니야. 얘 날라가겠죠. t, 얘 t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되나요? 근데 이것도 지금 내가 그리기가 어려워요. 한번더 미분할게요. 자, G'T. 얘 미분해주면은 E의 T제곱 묶일 거고요. 그대로 하나, 그 다음에 미분된 거 하나. 얘는 사라지겠죠. 오케이. 일단 G'T는 대충 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지. 괜찮아, 이까지? 마이너스에서 0이 되고 올라가는 함수죠. 이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평생 일단은 극소 한 개만 가져서 최소값이 일단 존재하는 형태예요. 내 지금 G' 그릴 거다. 이게 G2'X예요. 이까지 돼요. T라고 할게요. 요까지 괜찮아. 잘 봐. 자, 그 다음 밑에 그리는 게 G'입니다. G'. 여기서 극소를 가졌을 거고, 그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자,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을 수는 있잖아.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몇인데?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이죠. 음수야, 양수야? 그럼 일단 기억 맞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체크 갈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됐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극한값만 좀 계산해 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얘 때문에 몇으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요. 잘했어. 무한대로 가면 얘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 이렇게 그려지는 게 G'인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게 G'T가 될 거고요. 요걸로 내가 G를 대충 그려보면 G도 마찬가지로 극값이 유일하게 하나 있죠. 이게 극뭔 거야? 소기 때문에 이 GT도 최소를 가질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뭔진 내가 모르잖아. 이0 되는 걸 내가 찾기 힘들잖아요.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주면 안 되잖아.
그걸 내가 P라고 할게. 자, P라고 해주면은 여기서 일단 급속값을 가졌을 거고 그 값은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G' P가 0이었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어주면은 P2의 P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순간인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요 점에서 지금 극소가 됐고 그때 0이 된 지점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GP도 일단 써볼게요. 여기 넣어주면 2의 P제곱 곱하기 P 마이너스 2의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건거 아니야. 자, 그럼 이거랑 뭉쳐지면 그냥 몇이 되는 거야? 0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의 P제곱 마이너스 P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게 일단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음수겠지만 이 마이너스까지 포함했을 때 얘는 우리가 또 모릅니다. 0을 찍어야 돼. 그래서 자 봐요. 여기 0 집어넣어 봐. 여기 0 집어넣으면 몇이야? 그치,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0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P가 0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거지. 괜찮아? 그럼 이거 완벽히 음수인 거 맞죠? 얘가 0보다 크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급속값을 가질 건데 그게 음수로 가지게 되는 건 거고 괜찮아요? 여기에서 계속 음수인 거 아니야. 계속 감소하다가 그다음 계속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다음 해볼게. 기억. m이 0보다 작다가 되도록 하는 실수 ab가 존재를 하냐? 얘가 g 아 얘가 g거든요. g. g에서 음수 함수값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ab를 내가 이 사이에서 아무 때나 설치하면 무조건 음수 나오는 거죠. 기억 맞는 겁니다. 되나요? 그다음 니은. 실수 c에 대해서 gc가 0이면 g-c가 0이다. 자, 이거는 그냥 식으로 풀게요. 자, GC. 여기 C 집어넣으세요. 2의 C제곱 C-1 마이너스 C-1 되는 거 아니야. 자, G-C. 마이너스 C 한번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C 넣으면은 2의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C-1 플러스 C-1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요거 2의 C제곱 보낸 거니까 통분 좀 해볼게요. 여기는 그대로 마이너스 C-1이죠. 여기에는 2의 C제곱이 곱해져서 C-1이 됐겠죠? 자, 이게 0이 면이라며. 분자가 얘랑 똑같이 생겼지? 무조건 얘 몇인 거야?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니은에서 내가 뭘 알아낸 거냐면, 이게 C면 이게 마이너스 C라는 건 거예요. 이해갔어? 자, 다음 디귿. A가 알파고 B가 베타래. M이 값이 최소이면은 이거다. 이게 기억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요 값을 줬죠. 이게 뭔지 지금 관계식이 성립하고 내가 봤으니까 디귿이 이거 완전 연결돼요. 잘 봐요. A가 알파고 B가 베타일 때 M, M이 뭐냐면 GT의 정적분 값입니다.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거는 당연히 절편부터 절편까지 음수만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즉 이게 마이너스 C고 이게 C까지 적분했을 때의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요? 다시 해줄게. 기억에서 그래프 그리겠어. 우리 그래프 그려야지만 이게 존재하는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디귿은 식으로 내가 이게 된다는 걸 알게 됐지. 그럼 내 그래프에서 절편이 하나가 마이너스 C면 다른 하나는 C가 된다고 내가 얻어낸 거죠. 그다음 얘는 그냥 알파랑 베타까지인데 이 A랑 B가 뭐냐면 윗그다리 끝이란 말이야. 여기서 이까지 정적분한 그 값이 최소이면 여기서 최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여기서부터 이까지만 적분해야 되잖아. 이까지 무슨 말 되겠죠? 굳이 알파베타가 아니라 니은을 정확하게 풀었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C로 C라는 걸 내가 알수 있다고요. 이까지 돼요. 그럼 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자, G'C 써겠습니다. 잘 봐요. G' 내가 또 써놨죠? 여기 마이너스 C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C의 2에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1인데, 더하기 아니야, 이거? 아, 마이너스 맞네. 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분의 1 더하기 G'C, 여기 C 집어넣을게요, C. C 집어넣어주면은 C, 2의 C제곱 마이너스 1 되겠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C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2의 몇 C제곱 되는 거야? 2C제곱이 되는 건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2의 C제곱보다 작냐? 이걸 질문하는 거야, 나한테. 괜찮아요, 여기까지? 몰라. 마음이 급하니까. 자. 그럼 2C랑 2 중에서 누가 더 작은지, 누가 더 큰지를 봐야 돼요. 마이너스 일단 돌려주면은 2의 2C제곱은 2의 2제곱보다 크다가 일단 증명이 돼야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2C가 2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즉, C가 1보다 커야 이 명제가 맞는 겁니다. 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1보다 큰지 보자. 내가 C가 여기 있다는 건 알잖아.
1을 넣어보면 돼요.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면은 C보다 작은 거고, 함수값이 양수면 C보단 큰 겁니다, 1이. 자, G1만 찾으면 돼, G1만. G1은, 에이씨. G1은, 여기 1 집어넣어봐. 날라가지? 몇인 거야? 마이너스인 거야. 이거 0보다 작잖아. 그럼 1 무조건 여기서 되고, C가 1보다 큰게 맞다는 거예요. 디귿이 맞는 거예요. 되나요? 자, 이건 수능 21번이죠. 자, 이거는 완전히 킬러였고.